한번 하고 나면 흥건한 기름기, 눌러붙어 힘든 설거지가 고민이라면 조리할 때, 해동할 때, 오븐에서 소중한 우리 가족이 먹는 음식이 닿을 때마다 걱정이라면 깨끗한 핀란드의 자연에서 왔습니다. 자연의 종이 호일이 기름기 많은 요리는 깔끔하게 담고 조리 시에도 다용도로 핀란드에서 온 자연 퓨어 네이처 종이 호일.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이진아입니다. 안녕하세요. 유지은입니다. 네, 핀란드에서 온 종이 호일이 정말 오랜만에 준비가 돼 있죠. 거의 뭐 한 달 만에 네. 여러분께 소개가 되는 것 같은데요. 런칭 방송에 5,156세트 모두 전량에 다 매진이 됐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인터넷에 들어가서 주문을 원하시는 분들도 주문을 못 하셨는데요. 오늘 저희가 어떤 조건에 소개를 해드리냐면 네. 원래 한 세트 지금 보시는 종이 호일 4개에 원형에 찜기까지 함께 포함이 되는 요 한 세트가 3만 원인데 네. 9,900원만 추가하시면 원 플러스 원의 혜택으로 드려요. 롤형도 지금 4개가 8개가 되고요. 네. 그리고 원형도 한 개가 두 팩으로 찜형도 역시 두 팩으로 그렇죠. 총 12팩입니다. 맞습니다. 아마 첫 방송 이후에 너무나 많은 분들이 경험을 하셨을 거예요. 네. 인터넷에 들어가서도 여러분들이 아 이런 상품이 있다는 것만 아시지 구입을 못하십니다. 실제로 방송 중에 여러분들이 오늘 이 조건을 다 가져가셨으면 좋겠고요. 네. 왜 이렇게 화제가 되냐면 네. 실제로 자 보세요. 지금 저희가 약간 불을 조금 미리 올려놓기는 했는데 얘가 너무 차가지고 이거 아예 불 끌게요. 네. 그래서 보시면 프라이팬을 당장 바꿔야 되는 프라이팬들이 있어요. 이렇게 아 뜨거워라 시커멓게 뭔가가 계속 올라온다거나 아니면 늘어붙는다거나 이런 넉지덕지한 기름때가 많이 흥건하게 묻어있는 이런 프라이팬들이 정말 많잖아요. 네. 당장 바꿔주고 싶은데 몇 번은 더 써야 될 것 같은 참 아까운 생각이 드는 프라이팬들. 보시면 종이 호일은요. 생선 구우실 때도 그냥 이렇게 프라이팬에 까시고 구우시면 정말 안심하시고 사용하실 수 있는 이 종이 자체가 핀란드에서 왔어요. 네, 그리고 네. 친자연 종이에다가 실리콘 코팅이 되어 있기 때문에 네. 저희 기름칠 하나도 안 했습니다. 안 했어요. 원래 고등어나 참치나 사실 지방이 좀 많기 때문에 네. 구이를 할 때 기름칠을 할 필요가 없거든요. 그렇죠. 근데 보시면 안에 있는 후라이팬 매끈매끈해요. 맞습니다. 네. 이거 그냥 접시채 여러분 올려놓고 그대로 드시고 나중에 이 종이만 딱 버리시면 되도록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십시오. 9,900원만 추가하시면 원 플러스 원으로 만나보실 수 있고요. 네. 제일 난감한 것 중에 하나가 양념 묻은 돼지고기 같은 거. 이거 정말 어려워요. 지금도 네. 우리 제육볶음 하면서 맛있는 제육볶음 양념이 다 타버렸잖아요. 이거 너무 매워서 가스 좀 끌게요. 원래 탄 거 먹으면 몸에 건강에 안 좋다는 이야기도 있지만 저는 이렇게 타버리면 설거지 걱정이에요. 저는 이거 어떻게 먹냐면 가위려고 잘라요. 잘라가지고 위에 있는 살만 일이에요. 너무 아까워가지고 먹는 네. 경우 많고요. 지금 보시면 이게 프라이팬에 다 눌러붙어 있잖아요. 근데 걱정 안 하셔도 되는 것이 뭐냐면 종이 호일을 쓰시면 여러분 네. 이렇게 쓰실 수 있는 거예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무슨 볶는 요리를 하신다거나 여러 가지 고추장 양념이 들어간다거나 하는 것들 이렇게 네. 해가지고 접시에 좀 대주실래요? 이렇게. 네. 바로 사실 밑에다가. 양념이 네. 많을 경우에는 네. 정말 후라이팬도 후라이팬이지만 이 접시 닦을 때도 그 양념의 기름때가 어려울 때가 있거든요. 그렇죠. 정말 종이 호일이 있으면 그릇 걱정, 설거지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자, 보세요. 사실 이 프라이팬 당장 갖다 버려야 되는데 아까워서 못 버리는 경우 너무 많잖아요. 이 시커멓게 위쪽에 있는 코팅 안 드셔도 된다는 거죠. 그냥 종이 호일 까시고 종이 호일 위에다가 요리하시고 요거 그냥 접시에다가만 딱 내시면 되기 때문에 정말 여러분들이 이 상품이 있는 줄은 아시지만 그동안 구입을 못 하셨을 거예요. 네. 다 매진이 됐어서 오늘 이 시간에 만나보시고 GS샵에서 지금 보시면 일반적으로 왜 찜 요리 하실 때 만두라든가 이런 것들 찌게 되면 밑에 딱 들러붙는 경우들이 많아요. 맞아요. 이거 찜통인데도 네. 사실 그래서 그 위에다 뭔가 배부자기를 깔거나 네. 아니면 뭔가를 또 깔았었는데 그렇죠. 만두가 안 터지게 하기 위해서 서로 달라붙기도 하잖아요. 이런 거 많이 쓰셨을 거예요. 집에서 배부자기 같은 거 쓰신 다음에 깨끗하게 말려가지고 넣어놓는다고 하더라도 늘 찝찝한 게 이 배부자기인 네. 것 같아요. 근데 이런 거 쓰지 마시고 저희가 원형에 찜판을 함께 드리고
달리고 있습니다. 요거 이렇게 딱 쓰시면 굉장히 깨끗하고 정말 예쁘게 네. 찐만두가 되고요. 냉장고에 지금 있는 약식이라든가 여러 가지 떡이라든가 이런 것들 찌실 때도 얼마나 개운하고 깔끔하게 찌실 수 있는지 몰라요. 그럼요. 위에 네. 실리콘 코팅이 되어 있기 때문에 네. 넌스틱 달라붙지 않아요. 그렇죠. 안 달라붙어요? 그 찹쌀맞은 인절미도 제가 여기다가 살짝 쪄먹으면서 네. 인절미도 쉽게 달라붙지 않더라고요. 맞습니다. 이거는 우리 주부들의 손을 정말 자유롭게 하는 그쵸? 일손을 더는 정말 고마운 치킨이에요. 여러분 9,900원만 추가하시면 원 플러스 원으로 오늘 가져가실 수 있고요. 이렇게 쓰시는 거예요. 이 네. 롤형도 8개를 가져가실 수 있는 조건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김치 같은 거 써실 때도요. 이거 이 위에다가 이렇게 딱 넣으시고 이것도 정말 좋아요. 그렇죠? 네. 사실은 제일 좋은 방법은 도마를 김치 도마 따로, 고기 도마 따로, 야채 도마 따로, 네. 과일 도마 따로 쓰시는 게 사실은 제일 좋으실 텐데 그렇게 못 하신다면 지금 보시는 종이호일 하나만 딱 쓰시면 되고요. 요거 이대로 네. 해서 접시에다가 딱 옮겨 놓으시면 도마는 또 깨끗하게 쓰실 수가 있으니까 여기다가 또다시 이렇게 놓으시고 네. 고기 같은 거 써실 때 쓰시면 되죠. 그만큼 위생적이라는 거죠. 네. 이 도마 시트지로도 사용하기에 정말 좋은 게 네. 이게 종이잖아요. 한번 사용하고 그대로 그냥 돌돌돌 말아서 버리면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실리콘 코팅이 되어 있기 때문에 네. 고기가 이렇게 한 다음에도 그 핏물, 도마까지 배어나오지 않아요. 이렇게 해서 그냥 요리에 딱 넣으시면 끝나잖아요. 네. 도마 깨끗하잖아요. 이렇게 쓰실 수 있다는 게 바로 종이호일이고요. 네. 종이호일은 전자레인지라든가 오븐이라든가 다 여러분들 다 이용하실 수 있기 때문에 정말 간단하게 조리가 되겠죠. 자, 이번에 안쪽에 있는 거 좀 보여드릴게요. 네. 전자레인지 오븐 요리할 네. 때 사실 데워먹을 용도로 사용하는 뜨거워라.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냉장고에 있는 우리 피자나 네. 아니면은 만두나 네. 찐빵. 피자가게 가면 사실 이런 종이에다가 이렇게 네. 피자가 포장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보세요. 이렇게 해서. 네. 이렇게 해서. 그러면 사실 접시도 필요 보세요. 없고요. 네. 아이들한테 이렇게 들고 먹으라고 하면 이대로요. 얼마나 간단해요. 그리고 네.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밑에 실리콘 코팅이 되어 있기 때문에 네. 기름이 묻어나지 않습니다. 깔끔하게. 이대로 포장을 해가지고 그렇죠. 냉장고에 보관하셔도 되고요. 네. 요리를 하셔도 되고요. 맞습니다. 여러분 핀란드에서 왔어요. 깨끗한 종이호일 이외에는 실리콘 코팅밖에는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께서 거의 한 달 만에 보시는 거기 때문에 지난번 방송을 보시면서도 놓치신 분들이 사실은 너무 많으실 거예요. 5,156세트가 전량 매진이 됐고요. 네. 친자연 종이호일이 오늘 준비가 되어 있어요. 기본적으로 3만 원이 롤형 4개에다가 원형 한 팩에다가 찜형 한 팩이에요. 그런데 네. 오늘 이 3만 원에 9,900원만 추가하시면 네. 모든 구성이 1 플러스 1으로 됩니다. 첫 팩까지요. 39,900원에 롤형이 8팩이고요. 원형도 2팩, 네. 찜형도 2팩. 총 12팩을 가져가실 수 있어요. 맞습니다. 여러분 왜 후라이팬이라고 하는 게 그래요. 보통 한두 번만 더 쓰다가 버려야지라고 해서 그냥 싱크대 밑에 시커멓게 코팅이 번져서 올라오는 것도 그냥 아까워서 못 버리고 놔두신다면 차라리 종이호일이라도 깔아서 좀 쓰세요. 제발. 네. 그 시커멓게 올라오는 코팅 드시지 마시고 그다음에 왜 볶는 요리 같은 거 하면 들러붙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서 돼지고기를 볶으면서 기름을 또 넣어요. 맞아요. 굉장히 느끼하게 요리가 되는 경우들이 많은데 그렇게 요리하지 마시고요. 제일 도마를 위생적으로 쓰시는 방법은 여러 개의 도마를 갖고 계시는 방법인데 그게 여의치 않으시면 종이호일 위쪽에 까시고 김치 써시고 생선 써시고 고기 써시고 따로따로 써시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고기에다가 양념을 넣는 거 뭐 LA 갈비라든가 햄버거 스테이크라든가 이런 것들 그냥 왜 우리 프라이팬에다가 굽게 되면 밑에 시커먼 코팅이 그대로 올라오는 경우도 너무 많고 금방 늘어붙거나 타는 경우들 굉장히 많죠. 탄 음식 굉장히 안 좋다는 얘기 늘 귀가 따갑게 듣고 있지만 우리가 늘 그렇게 해먹는 경우들 많아요. 그렇게 안 드셔도 되는 거고요. 여러분 저희가 찜 용기까지 함께 드리고 있습니다. 찜 직접 해보실 수 있도록 눌어붙지 않도록 찜형까지 함께 준비가 돼 있고 9월 26일 날 런칭을 네. 했는데 5,156세트가 눈 껌뻑할 사이에 다 나갔어요. 지금도 주문 전화가 대단합니다. 그쵸? 오늘도 사실 이 수량 확보를 먼저 해주셔야 되는 게 네. 핀란드에서 온 친자연 소재 종이호일이에요. 오늘 저희가 준비한 구성을 보시면 네. 눈이 떡 멀어지시죠? 네. 원래 이 한 세트의 가격이 3만 원인데 오늘 9,900원만 투자하시면
39,900원에 모든 구성이 다 원 플러스 원으로 됩니다. 네. 롤형만 해도 8팩이고요. 원형 2팩에 찜형 2팩. 이건 그래서 언니네랑 동생네랑 이렇게 나누어 써도 되고 정말 어머니네랑 이렇게 나눠 쓰셔도 돼요. 너무너무 좋으실 거예요. 그리고 진짜 여러분 살림살이 늘리지 마시고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주방에 살림살이 늘어져 있는 거 저 정말 싫어하거든요. 네. 여러분도 싫으실 거예요. 늘리지 마시고 있는 거에 종이호일 깔아서 깔끔하게 위생적으로 쓰시기 바랍니다. 준 선물 핀란드에서 온 퓨어 네이처 종이 호일. 더 이상 기름 흥건한 주방은 노. 기름기 많은 요리를 접시에 놓을 때 깔끔하게 흡수해 미끌미끌 접시는 안녕. 논스틱 기능과 뛰어난 내열성으로 기름기 많은 생선 굽기, 고기 굽기, 삼겹살도 깔끔하게. 조리 시에도 다재다능. 찜기 전용 구성으로 더욱 편리한 찜 요리. 마음 놓고 전자레인지. 고온의 강해, 머핀, 카스테라 등 오븐 요리에도 두루두루. 잘 찢어지지 않아 물이 잘 되는 식재료를 자를 때 도마 위 커팅 시트로. 음식이 닿는 건데 어디서 왔는지 꼭 확인하세요. 퓨어 네이처 종이 호일은 핀란드산 천연 펄프로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연이 가져다준 우리 주방의 깨끗한 변화. 핀란드에서 온 퓨어 네이처 종이 호일. 근데 사실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면 기다리시는 게 너무 당연하신 일일 수도 있어요. 지난번 네. 방송에 5,100세트 넘게 순간적으로 다 매진이 돼 있어서 실제로 GS e-shop 인터넷을 통해서도 이 상품이 주문이 안 됐습니다. 물건이 들어오질 않아서 핀란드에서 종이가 수급이 돼야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릴 수 있고요. 보통 기름을 많이 넣게 돼요. 생선을 굽는다거나 고기를 굽는다거나 할 때 늘어붙는 거 싫고 타는 거 싫기 때문에 네. 종이 호일이 있으면 찌는 것까지도 아주 깔끔하게 음식을 해보실 수 있고요. 호일 같은 거 여러 번 많이 써보셨죠. 근데 호일이 냉동 음식이 딱 들어가게 되면 이게 딱 눌러붙어가지고 돼지고기 중간에 호일이 박혀요. 그거 이렇게 어금니로 씹으면 전기가 찌게 돌을 정도로 기분 네. 굉장히 안 좋거든요. 맞아요. 네. 그래서 이 종이 호일을 정말 이렇게 적재적소에 쓰기에 아주 좋은 것 같아요. 네, 지금 네. 보시다시피 반찬통에도 네. 이 정말 이게 반찬통 역할을 하는 그렇죠. 예, 칸칸이 역할을 할 수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왜 전 같은 거 부치게 되면 신문지라든가 키친타올에다가 기름기를 빼잖아요. 그 활자가 동그랑땡에 묻어요. 어떨 때는 키친타올에 같이 묻는 경우도 있고요. 음식이 눌러붙지 않는 넌스틱력을 가지고 있고 고기, 생선 등 기름진 음식 조리할 때 살짝만 깔아주시면 설거지할 일이 없어집니다. 저는 제일 예. 좋은 게 설거지 거리가 많이 그렇죠. 줄어요. 겨울에는 사실 따뜻한 물로 설거지하고 싶은데 온수 걱정 때문에 그것도 쉽지 않거든요. 네. 주방의 깨끗한 변화, 종이호일로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네. 도마유 위생적으로 도마 시트지로도 사용할 수 있고요. 전자레인지 5분 다 사용 가능해요. 다 사용하실 수 있어요. 요리 밑지로도 깔끔하게 사용하니까 접시도 안 닦아도 돼서 좋더라고요. 맞습니다. 저는 정말로 요즘에 생선 구워 먹을 때 늘 이걸로 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생선 굽는 프라이팬 따로 있고 계란 후라이 하는 프라이팬 따로 있고 뭐 궁중팬 따로 있고 진짜 우리 집이 무슨 뭐 요리사 주방도 아닌데 그렇게 하기는 쉽지 않으시잖아요. 프라이팬 하나를 가지고 생선을 굽게 되면은 나중에 계란 후라이 할 때 생선 비린내가 또 나요. 네. 종이 호일을 깔고 요리를 하면 그 다음 요리가 굉장히 깔끔해져요. 그러니까 정말 이 프라이팬 하나도 온전하게 오래 쓰실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릴 같은 걸 사용하셨을 때 보통 왜 판을 계속 바꿔야 되고 판을 닦아야 되잖아요. 네. 종이 호일만 계속해서 체인지 시켜주면 늘 깨끗하게 요리
요리가 가능한 거죠. 그럼요. 그리고 예. 후라이팬 원래 코팅이 이렇게 벗겨지게 되면 수명이 다한다고 하잖아요. 맞아요. 종이우유를 사용하면 후라이팬도 그만큼 오래 깨끗하게 사용하실 수 있고 도마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저는 전자레인지 요즘 많이 써요. 겨울에 이렇게 냉동식품 있는 거 간단하게 요리해 먹을 때도. 네. 근데 제가 게을러서 그런데 그것도 설거지하기가 싫었는데 네. 요리 밑으로 사용하면 정말 기가 막힙니다. 오븐에는 기본적으로 사용하실 수 있는데 보통의 일반적으로 오븐 빵틀 같은데 기름을 바르시잖아요. 네. 기름 안 바르셔도 됩니다. 실리콘 코팅 처리가 안팎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정말 잘 떨어져요. 친자연 소재고요. 지금 보시는 거 뭐 여러 가지 냉동식품 같은 거 구우셨을 때 기름 넣지 마십시오. 자체적으로 재료가 기름기를 가지고 있는데 거기다가 들러붙을까 봐 또 기름을 부어가지고 요리를 하게 되는데요. 종이 호일이 있으면 안 그르셔도 되고 9월 26일 방송 이후에는 아예 방송이 없었어요. 네. 그쵸? 저희가 50여 분 방송 시간을 다 못 채웠어요. 네. 5,156세트 저희 원래 워낙에 핀란드에서 종이를 가져와서 제품을 만들기 때문에 수량이 네. 부족했습니다. 네. 오늘 이 시간에도 3만 원에 9,900원만 추가하시면 네. 정확하게 본 구성이 두 배로 돼요. 원래 3만 원짜리가 두 개가 가면 3 더하기 3이 돼야 되잖아요. 근데 3만 원에다가 9,900원만 추가하시면 3만 원짜리 원 세트 하나를 더 드려요. 엄청나죠. 엄청나죠. 이 방송을 예. 기다리신 분들이 정말 많으셨을 겁니다. 네. 저희 방송 때 매진되고 나서는 인터넷 구매로도 어렵다고 말씀하신 맞아요. 분들이 정말 많으셨거든요. 맞습니다. 그리고 오늘 만약에 이 방송에서 모든 수량이 다 판매가 되게 되면 GS샵 인터넷에 들어가셔도 주문 못하세요. 이 조건으로 지금 보셨을 때 주문하시고 며느리 딸내 집에 이렇게 나눠주셔도 되고 아니면 갖고 계시다가 네. 여러분 그냥 두고두고 쓰셔도 정말 아깝지 않은 제품이고요. 후라이팬 하나 바꾸기가 참 마음처럼 쉽지 않으시죠? 낡은 후라이팬 위에다가 얹어놓고 쓰셔도 되고 접시 위에다가 이렇게 딱 이렇게 음식 네. 놓을 때 밑지로. 놓으시게 되면 기름기 사실 설거지하는 게 참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기름진 음식 설거지하게 되면 맞아요. 깨끗한 그릇까지 다 미끌거리게 되는 경우 많거든요. 위쪽만 싹 버리니까 너무 깔끔한 거예요. 네. 모든 설거지가. 저 예전에는 이런 네. 기름때 따로 물 끓여가지고 끓인 물로 다시 한번 헹궈냈거든요. 어느 세월에 그걸 다 하고 있겠어요. 그러니까요. 그쵸? 제일 좋은 건 네. 설거지가 확 줍니다. 그리고 더 맛있게 요리하실 수 있어요. 이런 네. 황태구이 같은 것도 사실 장어구이도 마찬가지예요. 양념이 네. 있다 보면은 후라이팬에 기름칠을 해도 들러붙어서 어려웠거든요. 저는 이거 정말 말씀드리고 싶은 게 고기에 보통 양념을 하잖아요. 그럼 양념이 먼저 타고 고기가 나중에 익어요. 그러다 보니까 고기는 핏물을 가지고 있고 양념은 이미 탔기 때문에 더 이상 요리를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눌러붙었구나. 너무 많아요. 맞아요. 진짜로 지금 왜 도마 위에도 사용하시는데 여러분 도마를 사실 위생적으로 여러 개 개수 채워가면서 쓰실 수 있는 가정이 그렇게 많지 않으시잖아요. 도마 하나를 제대로 쓰시려면 종이 호일 위에다 까시고 김치 썬 다음에 벗기시고 그 다음에 고기 써시고 돼지고기 써시고 생선 요리하시면 끝납니다. 정말 간단하게 쓰실 수 있고요. 냄새가 너무 나서 사실 우리 왜 조기구이 같은 거 하실 때 보면 이럴 줄 알았어요. 밑에 이렇게 네. 들어붙는 경우들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그럼요. 이렇게 되는 경우들 거의 대부분. 이럴 때 저는 그래서 있어요. 식용유를 한 방울 더 떨어뜨려요. 더 떨어뜨려요. 밑에 좀 들러붙어. 그리고 이게 나중에 보면은요. 이거 좀 보여드릴게요. 이게 막 엉겨붙어 이러면 있으니까 코팅이 더 많이 벗겨진다고 그쵸? 그러더라고요. 닦을 때. 시커멓게 뭔가가 막 올라오는 프라이팬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버리자니 정작 이 프라이팬이 아까워서 못 버리겠어요. 왜냐하면 어차피 사도 코팅이 또 벗겨질 것 같으니까 맞아요. 정말 아까워서 못 버리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종이 호일을 까세요. 그러면 위에다가 이렇게 종이 호일을 깔아서 요리를 하시게 되면 이 껍질 특히나 얇은 이런 생선들은 정말 요리가 너무너무 잘 되고요. 그럼요. 껍질 맛을 보실 수가 있고요. 나중에 네. 접시에 더실 때도 요것만 이렇게 해서 딱 더시면 돼요. 어머. 깨끗하잖아요. 얘는 후라이팬 뭔가 닦을 필요가 없을 그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네. 내가 비싸게 주고 산 코팅 잘 돼 있는 후라이팬도 그만큼 오래오래 잘 쓰실 수 있다는 정말 거죠. 정말 후라이팬 하나만 가지고도 오래 쓰실 수 있어요. 종이 호일이 있으면. 이미 1000분 주문이 끝났어요. 네. 그래서 저희가 방송 끝나고도 인터넷 주문을 받아야 되는 게 맞지만 정말 방송 중에 수량이 모두 완판이 되면 주문이 안 되세요. 자동 주문 전화 연결하셔야 되는 이유가 그거 거기에 있고요. 네. 황태구이 같은 거 보통 이거는 진짜 이거는 본의 아니게 정말 이렇게 탔어요. 지금 진짜 본의 아니게. 황태구이도 양념이 많아서 어우 매운네. 이게 후라이팬도 워낙 오래되고 낡기도 했지만 네. 좋은 후라이팬을 요리해도 황태구이는 사실 어려워요. 아우.
얘 벗겨내려면 네. 이거 그냥은 안 돼요. 이거 물에 한참 담궈서 불려야 돼요. 이만큼. 근데 엄마들은 어떤지 아세요? 이 황태구이 사실 버리셔야 되는데 너무 아까우니까 젓가락으로 위에 있는 살이라도 발려서 드신단 말이에요. 당장 갖다 버리고 싶은 이 프라이팬을 그냥 쓰시면서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종이호일에다가 이렇게 네. 하시면 사실은 눌어붙을 아이고 양념이 옆쪽에 살짝 탔네. 상관없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드시면 위쪽에 있는 프라이팬 이거 좀 치워주실래요, 종이? 이거 치워볼게요. 이 종이를 치워내면 프라이팬이 깨끗합니다. 깨끗하죠. 이게 종이 오일의 매력이에요. 네. 내가 갖고 있는 이 주방 용품들을 오래오래 깨끗하게 더 잘 쓸 수 있다는 거. 그래서 맞습니다. 저는 예. 진짜 종이 오일 없었을 땐 어떻게 살았나 싶을 정도로. 그렇죠, 그렇죠. 요즘 설거지가 확 주니까 네. 제가 주부 습진이 심했거든요. 요즘 손 아주 촉촉하고 좋습니다. 아니 그리고 진짜로 네. 정말 어머님들 프라이팬 아까워서 못 버리시는 분들 참 많으세요. 저도 쉽게 바꾸게 되지는 않거든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나온 상품이 바로 종이 오일이고요. 정말 좋아요. 네. 종이 오일 없었을 때 어떻게 살았나 그렇죠. 싶을 정도로. 그리고 왜 명절에 있었던 그런 떡 있죠. 뭐 송편이라든가 네. 백설기라든가 누구네 개업을 했대 그러면은 수수 팥떡이라든가 왜 이런 것들. 냉동실에 한 팬이씩 네. 있어요. 네. 근데 잘 안 쪄먹게 되는 게 그렇죠. 얘는 그래도 송편이 양호한데 이 찜통이 이렇게 밑에 눌러붙으면 먹다가 그게 딱딱하게 굳어가지고 설거지 그렇죠. 한 이틀 걸릴 때 있어요. 그게 풀리느라. 근데 이렇게 해가지고 예쁘게 찌시게 되면 네. 서로 둘러붙을 것도 없고요. 터지는 것도 없고요. 곱게 쪄지기 때문에 스팀 자체가 곱게 올라와서 밑바닥에 재료가 붙지 않게 만들어주거든요. 네. 지금 보시는 찜형까지 함께 드리고 있습니다. 더블 찬스로 오늘 만나보실 수 네. 있기 때문에 여러분 9,900원만 추가하시면 이것도 다 더블로 네. 두 개씩 다 가요. 지금 500분 가까이 주문 전화 주고 계십니다. 네. 네. 저희 오늘 더블 찬스 사실 방송 중에 저희가 준비했던 수량이 다 소진이 돼버리면 네. 방송 준비하는데 얼마의 시간이 걸릴지 저희가 장담을 못해드려요. 한 달 만에 수량을 확보해서 방송해드리고 있는데요. 청정 네. 핀란드에서 수입한 종이 오일. 지금 보시다시피 원래 3만 원이 롤형 4팩에 원형 1팩에 찜형 한 팩 6팩이에요. 네. 그런데 3만 원짜리 요 한 세트를 9,900원 투자하시면 네. 추가하시면 정확하게 두 세트로 늘어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정말 생선 구워 드실 때 정말 딱이고요. 돼지고기 같은 거 양념해서 구워 드실 때 너무너무 좋고요. LA갈비 같은 거 하실 때 아무리 노련하게 한다고 하더라도 네. 간장이라든가 여기 요리당이 들어가 있어서 안 탈 수가 없어요. 요리가. 그런 거죠. 제가 요리를 못하는 게 아니라. 그 대신 불 너무 세게는 하지 마세요. 네. 중간불에다가 이렇게 하시면 아주 노릇노릇하게 살코기 그 안에 있는 살이 먼저 있기 때문에 양념 탈 일이 별로 없어요. 맞아요. 그리고 네. 제가 이게 종이오일 롤형 같은 경우 살짝 네. 이렇게 위에 이렇게 뚜껑처럼 덮어놓을 수 있는데 그럴 때는 그 조기 같은 게 살짝 찜형처럼 맞아요. 찜고기처럼 촉촉하게 요리가 잘 되더라고요. 잠시 후에 어떻게 쓰는 건지 저희가 보여드릴 테니까 주문 네. 전하실 수 있는 시간 잠깐 드릴게요. 흥건한 기름기, 눌러붙어 힘든 설거지가 고민이라면 조리할 때, 해동할 때, 오븐에서 소중한 우리 가족이 먹는 음식이 닿을 때마다 걱정이라면 깨끗한 핀란드의 자연에서 왔습니다. 자연의 종이 호일이 기름기 많은 요리는 깔끔하게 담고 조리 시에도 다용도로 핀란드에서 온 자연 퓨어 네이처 종이 호일. 네, 9월 26일 날 첫 런칭 방송을 저희가 진행을 했는데 5,156세트가 정말 순식간에
모두 전량이 매진이 됐습니다. 근데 오늘도 주문 전화가 굉장히 많아요. 네. 그때 아마 보시면서 와 신기하다 하시면서 실제로 주문을 못 하신 분들은 저거보다 더 많으실 거예요. 그럼요. 진짜. 오늘 네. 저희가 준비한 수량에서 이거 가져가셨으면 좋겠어요. 네, 원래 네. 한 세트가 3만 원인데 9,900원만 추가하면 3만 원짜리 두 세트로 늘어납니다. 그렇죠. 지금 보시는 것처럼 롤형이 8팩, 원형 2팩에 찜형 2팩. 네. 이 원형은요 후라이팬에 깔고 쓰기가 딱 좀 크게. 딱 좋은 사이즈. 네. 그리고 왜 우리 집에서 뭐 황태구이를 한다거나 더덕 있죠, 여러분? 아, 더덕도 더덕 좋다. 양념해가지고 구우실 때도 사실 들러붙고 타는 건 무서워가지고 못 하는 경우들이 많단 말이에요. 맞아요. 너무 너무 쉽게 돼요. 그리고 정말 고등어는 기본적으로 한 손 두 손 여러분 다 갖고 계실 거예요. 그 냉동실에 있는 거 구워 드실 때도 정말 편하고 너무 너무 좋고요. 네. 프라이팬에 늘어붙는다거나 프라이팬에 시커먼 코팅이 생선살에 붙는 일이 없어요. 종이 오일은 그래서 정말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고 요리를 네. 하실 때도 요리 요겁니다. 용기가 있어야 되는 게 아니에요. 오븐 용기가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네. 여기다 목살 같은 거 있죠. 소금이랑 후추 같은 거 딱 뿌려가지고 오, 네. 종이 오일로 포장해가지고 딱 집어넣으면 완전히 무슨 찜 요리처럼 돼서 나와요. 촉촉하게. 왜냐면 이게 실리콘으로 코팅 처리가 돼 있어서 웬만한 용기보다 나은 경우들이 많아요. 맞아요. 네. 그리고 이 찜형도요. 네. 구멍이 뚫려 있습니다. 만두나 떡 쪄드실 때 이거 달라붙을까봐 고생하셨죠? 네. 이제 이걸로 간편하게 하시고 네. 후라이팬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거 종이 오일 깔면 후라이팬이 새 것처럼 깨끗해요. 그렇죠. 오래 쓰실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후라이팬 하나만 가지고도 진짜 깨끗하게 다양한 요리를 다 하실 수 있는 거고요. 떡 같은 거 쪄서 드실 때 왜 우리가 배보자기 같은 거 다 상비하고 있지는 않잖아요. 맞아요. 준비를 하고 있어도 정말 가끔가다 한 번 쓰기 때문에 비위생적으로 관리가 될 때가 많아요. 네. 그럴 때도 정말 좋고 한 번 방송했는데 상품평이 정말 많이 올라와 있어요. 그러니까 네. 종일 반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프라이팬 자주 씻지 않아도 되고 코팅이 벗겨진 프라이팬 사용도 가능해도 좋네요. 네. 그 버려야지 버려야지 하면서도 못 버리시는 분들이 네. 정말 많으신 것 같아요. 정말 그 마음 압니다. 네. 고등어를 구워봤는데 정말 방송과 똑같아요. 프라이팬도 깨끗해서 좋아요 하셨고요. 정말 프라이팬에 물 댈 일 없으셔서 더 좋으실 거예요. 네. 생선 요리하기 네. 딱입니다. 네. 이번 추석 때 정말 유용하게 잘 썼습니다. 생선을 구울 때는 정말 대박. 다 사용하면 필히 재구입할 것 같아요. 추석 때 이거 많이 쓰셨을 거예요. 네. 예. 정말 제가 제일 요즘에 많이 쓰는 게 종이 오일이거든요. 이런 제품이 있었는지 정말 획기적으로 기발한 아이디어예요. 굿하셨는데 네. 아마 오븐 요리하시는 분들에게는 정말 필수고요. 그럼요. 핀란드에서 온 친자연 그 종이에다가 실리콘 밖엔 입힌 게 없어요. 기름 안 쓰셔도 되고 보통 왜 머핀이라든가 케이크 같은 거 구우실 때 빵틀에다가 기름 약간 바르시잖아요. 네. 아예 안 바르셔도 됩니다. 아예 안 바르셔도 되고 인절미 같은 거 프라이팬에 지지실 때 정말 그거 달라붙는 게 참 싫으셨던 분들 많으셨을 텐데 그럼요. 달라붙으려고 해야 붙질 않아요. 네. 실리콘 코팅 처리가 돼 있어서 프라이팬에다가 인절미 구우실 때도 정말 좋으시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기름진 여러 네. 가지 음식들 접시에 놓으실 때도 깔고 놓으세요. 그럼요. 네. 설거지 거리가 확 줍니다. 확 줄죠. 프라이팬은 물론이고요. 진짜 요리 밑으로 접시 한 장 한 장 깔면 네. 왜 비싼 도자기 접시 같은 경우에 물에 오래 담가놓으면 안 된다고 하잖아요. 이걸로 얼마나 소홀해졌는지 몰라요. 맞아요. 코팅 벗겨진 프라이팬 이 정도면 괜찮겠지. 근데 코팅 벗겨지고 웬만하면 버리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지금 저 화면 보고 생각나는 게 네. 왜 조기보다 더 이렇게 사이즈가 좀 큰 것들 있잖아요. 오, 맞아요. 그거는 겉에 껍질은 금방 갈색이 되는데 안에 가시 있는데 살은 잘 안 익어요. 그럴 때는 종이 호일 한 장을 위에 뚜껑처럼 덮어서 쓰시면 훨씬 잘 익어요. 맞아요. 정말 맛있게 잘 익고 양념이 많은 요리는 진짜 꼭 사용하셔서 간지로 밑에 끼우셔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네. 도마 위에 도마 밑지로도 사용하실 네. 수 있어요. 그 도마 물이 뭐 생선도 그렇고 고기도 그렇고 김치도 그렇고 원래 용도별로 따로따로 좋은데 그거 대신 종이를 쓰세요. 그렇죠, 그렇죠. 네. 네. 보통 왜 기름진 거 전 같은 거 하셨을 때 여러분 기름기 쭉 뺄 요량으로 신문지라든가 키친타월 하시죠. 근데 거기다가 활자가 묻어나는 경우들 있잖아요. 맞아요. 종이 오일 예전엔 한번 달력의 깔아보시고. 숫자가 거기에 박혔죠. 네, 맞습니다. 친자연 소재예요. 나무하고 실리콘 이외엔 아무것도 없습니다. 안심하고 깔끔하게 쓰실 수 있고요. 오븐까지 전자레인지까지 다 사용하실 수 있어요. 네, 전자레인지, 네. 오븐, 프라이팬 그리고 냉장, 냉동, 해동 요거 가리지 않습니다. 네. 실리콘이 코팅된 종이기 때문에 정말 다재다능하게 매일매일 네. 쓰실 수 있어요. 맞습니다. 거기에다가 정말 어디서든지 다 사용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맞아요. 프라이팬 하나만 가지고도 충분히 살림을 윤택하게 하실 수 있는 종이 오일 오늘 더블 찬스 1 플러스 1의 구성으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방송 딱 한 번 런칭 방송하고 지금 겨우 두 번째 방송입니다. 네. 9월 26일 방송이었는데요. 완전히 5,156세트가 완판이 돼서 인터넷으로도 여러분들이 주문이 불가능하셨던 상품이에요. 맞아요. 이 네. 종이의 원자재가 다 핀란드에서 직접 수입해서 오기 때문에 네. 방송 준비하기까지 한 달이나 걸렸습니다. 그 대신 혜택이 좋아요. 네. 원래 한 세트가 롤형 4팩에 원형 1팩, 찜형 1팩, 6팩인데 네. 오늘 3만 원에 9,900원만 더 하시잖아요. 3만 원짜리 두 세트가 옵니다. 더블 찬스로 총 지금 몇 팩이? 12팩이 가네요. 그렇죠. 정말 이거는요. 이웃집이랑 나누셔도 돼요. 그럼요. 처음에 종이호일 나 어떻게 쓰는지 몰라. 근데 참 방송을 보니까 너무 좋은 것 같은데 우리 나눌래? 두 분이 나누셔도 오늘 39,900원에 원 플러스 원으로 드리니까 정말 좋은 혜택이 되실 것 같고요. 만 원 할인 쿠폰을 드립니다. 요거는 주문하신 분이 쓰세요. 네. 좋네요. 다음 달 실패할 때 네. 현금처럼 만 원 깎으실 네. 수 있거든요. 네. 요즘에 젊은 엄마들도 그 집에서 직접 베이킹, 홈베이킹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베이킹 밑지로도 좋은 게 네. 실리콘 코팅이 되어 있으니까 기름칠 덜해서 그게 좋더라고요. 맞습니다. 저는 솔직히 홈베이킹까지 안 가도요. 네. 그냥 생선 구우실 때도 너무너무 좋으실 것 같고요. 생선 구울 때 정말 좋아요. 그렇죠. 그리고 네. 저도 그렇게 쓰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특히나 왜 양념 있는 거 불고기라든가 LA갈비라든가 이런 거 아이들 구워줄 때 자칫 잘못하면 양념이 너무 쉽게 타버리고 고기가 안 익어버리기 때문에 네. 요리하기가 참 많이 번거로웠거든요. 2,700분이 종이 호일을 이 시간에 다 주문을 하셨어요. 네. 저희가 물량이 남으면 인터넷을 통해서도 주문이 가능하실 수 있게끔은 해드릴 텐데 방송 때 워낙 많은 분들이 주문을 하셔서 방송 때 완판이 되고 매진이 되면 인터넷 주문이 불가능하세요. 또 기다리셔야 수량이 돼요. 없어요. 네. 예. 자, 일반적으로 아마 고등어 같은 거 구워드실 많이 쓰실 때 거예요. 이거 근데 정말 네. 저희가 일부러 이러는 게 아니라 잠깐 얘기하고 돌아서면 아니요. 타요. 우리 약불로 지금 구운 건데도 예, 예. 원래 생선 구울 때 왜 강불, 중불, 약불, 불 앞에서 불주전해야 되잖아. 이렇게 타지 않기 위해서 그래도 오래된 후라이팬은요. 여기 안에 있는 이 묵은 때. 묵은 때가 검은 기름때가 생선에 묻어나던데요. 고등어 껍질에 다 들어가고요. 네. 갈치 속살에 이게 배예요. 정말 아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그냥 정말 정성 들여서 구운 건데 어떡하지? 하면서 어떡하지? 그러면서 그냥 드시는 경우 많아요. 근데 뉴스에 이런 데 보면 이런 탄 음식 드시지 말라고. 맞아요. 네. 그런 뉴스를 너무 많이 접하니까 어떨 때는 무섭기도 해요. 그럼요. 종이 지금 오일이 있으면 쉬운 게 이런 프라이팬이라도 사실 상관이 없는 게요. 네. 위쪽에다가 종이 오일 깔고 이렇게 구우시는 거예요. 이렇게. 종이 오일에 저희 기름칠 안 했어요. 물론 네. 기름기가 없는 뭐 흰쌀 생산하실 때는 식용유 한 방울 떨어뜨리는 것도 좋지만 네. 고등어나 참치에는 자체적으로 이 기름, 지방이 있기 때문에 그쵸. 그대로 촉촉하게 잘 익고 있죠. 근데 저 집에서 어떻게 쓰냐면 네. 이거 기름 튀는 게 어떨 때는 참 많이 싫어요. 그러면 뒤에다가 이렇게 하나를 더 덮어놔요. 룰형으로 덮어놔도 좋아요. 그러면 이게 튀질 않아요. 가장자리에 생선 기름이 튀질 않기 때문에 정말 좋고요. 접시에 더실 때는 네. 이대로 그냥 접시에 더시고 드시면 되는 거예요. 네. 얼마나 아쉬워요. 그쵸? 사실 접시에 올려놓을 때 접시도 깨끗해서 좋지만 네. 무엇보다도 좋은 게 우리 주부들 설거지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맞아요. 프라이팬 같은 경우에는 기름이 묻어나기 때문에 기름을 키친타올 한 번 닦고 그 다음 물에 불려서 설거지할 때가 많았거든요. 그쵸. 설거지 거리가 확 이거를 줄어요. 얘기를 하다가 그러니까 음식을 못하는 게 양념된 고기 같은 거는 진짜 못 구워요. 왜냐하면 이게 얼마짜리 LA갈비인데 그러니까. 또 태웠네. 아니 네. 그리고 보세요. 이거를 양념된 프라이팬을 보통 일반적으로 닦으려고 그러면 이 양념이 다 타요. 다 타가지고 이거 음식으로 우리가 먹게 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고 나중에 세척하는 건 너무 번거로우니까 프라이팬을 몇 시간씩 물에다가 담가놨다가 불렸다가 하게 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네.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여러분 종이 호일이 있으니까 양념된 고기 구울 때는 정말 끝내줄 정도로 너무너무 편하고 좋아요. 오, 지글지글. 이렇게. LA갈비가 양념이 많아서 네. 저는 항상 갈비할 때도 이거 할 때도 기름칠을 했거든요. 저희 오늘 지금 기름칠 안 하고 그대로 실리콘 코팅이 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보세요. 그냥 이렇게 하셔서 깔끔하게 촉촉하게 요리가 되죠? 그렇죠. 자, 접시 네. 갖다 대주시고 이렇게. 어머, 이러니까 접시도 깨끗하고 얼마나 좋아요. 프라이팬도 그대로고. 프라이팬도 그대로고. 오! 여기에다가 다른 요리를 네. 한다고 하더라도 프라이팬에서 고기 냄새 안 나고 양념 냄새 나지 않죠? 프라이팬 하나 가지고 정말 네. 온전히 오래 깔끔하게 쓰실 수가 있는 거예요. 진짜 이 위에다가 계란후라이 네. 해도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 정도로 깨끗합니다. 깨끗하잖아요. 깨끗하죠? 어머.
이렇게 쓰실 수 있는 게 이게 종이 오일이니까 네. 원 플러스 원 세트 오늘 아마 가져가시면 정말 참으로 잘 쓰실 수 있는 용이하게 쓰실 거예요. 프라이팬만 네. 보여드렸는데 네. 얘가 그 찜통에서도 얼마나 위력을 발휘하는지. 그쵸. 원래 찜통은 그냥 찜 요리하는 건데 늘 이렇더라고요. 만두가 속 터지고 만두가 달라붙고 지들끼리 막 엉겨붙고. 아니 그러니까 왜 아이들 중간에 간식 주려고 이렇게 선생님이라도 오시려고 그러면 네. 이렇게 준비하시잖아요. 이거... 지금 막 찐 건데 꼭 네. 나중에 먹던 거 드리는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이렇게 궁금해서 놓으면. 제가 여쭤보려고 했거든요. 네. 찜통에서 이쁘게 찌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렇게 하세요. 방법이 없었어요.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요렇게. 요렇게. 저희가 구멍 뚫린 요 네. 찜형을 드리는데 그쵸? 이것도 찜통 위에 깔아보세요. 이게 참 좋은 게 여러분 약식 같은 거 있잖아요. 찰기 네. 있는 거 그런 거 찌실 때 너무 좋은 게 보통 아무리 배보자기를 깔아도요. 이 배에 찰기 있는 음식들이 다 나중에는 붙어요. 붙어가지고 그거 다 떼어내가지고 접시에다가 이거 빨려고 이렇게. 빨려고 해도 힘들어. 응, 빨려고 하면 너무너무 미끌거려가지고 네. 잘 빨리지도 않고 이렇게 해서 찜형으로 저희가 드리니까 이거 같이 쓰시면 좋고요. 이거 정말 예술인 게 야, 이거 드려 보여드리는구나. 이거 보여드릴까요? 이 롤형이 네. 있는데 네. 사실 롤형은 원하시는 대로 이렇게 뜯어 쓰시면 돼요. 이거는 요리 밑지로 도마 밑지로도 쓰셔도 되는데 네. 저희가 방송해드리는 이런 그릴도 그쵸. 사실 보면 원래 중간에 삼겹살 한 판 굽고 다시 기름 한번 닦고 네. 우리 왜 고깃집에서 불판 갈아주듯이 네. 그렇게 했어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실 필요가 없습니다. 맞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 그리고 나중에 기름은 이렇게 쭉 빠지니까 이렇게 네. 해서 아래쪽으로 기름을 쭉 이렇게 따르시는 거예요. 너무 괜찮지 않으세요? 이러면 내가 내 돈 주고 산 이 그릴도 깨끗하게 오래오래 더 잘 쓰실 수 있다는 너무 거죠. 괜찮죠. 그리고 종이 오일은 계속 네. 지속적으로 쓰실 수 있으니까 그릴 위쪽에다가 이렇게 고기 구우실 때도 정말 좋습니다. 네. 지금 여러분께서 보시는 게 생선을 구워보실 수 있는 원형 사이즈가 준비가 돼 있고요. 네. 지금 우리 유지은 씨가 보여드리고 있는 이게 롤형이에요. 네. 롤형이 원 플러스 원에는 이게 8개가 나와요. 8팩이나 갑니다. 네. 지금 보시는 것처럼 8팩, 20m짜리면 8팩이 가기 때문에 네. 정말 요긴하게 잘 쓰실 수 있을 거예요. 그렇죠. 요리 밑지로도 사용 가능하고 네. 도마 밑지로도 사용 가능합니다. 요 찜형까지 함께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찜 요리하실 때 보통 배보자기 안 쓰셔도 되고 나중에 배보자기 미끌거리게 빨지 않으셔도 되게끔 찜형까지 함께 준비가 되어 있고 롤형. 그래서 지금 보시는 원 플러스 원에는 두 개 심지어 8개까지 함께 만나보실 수 있는 구성이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단 정말 앞쪽에 단 초특가 39,900원에 이런 구성으로 이런 조건으로 방송할 네. 수 있는 이 방송 진짜 기분 좋죠. 그럼요. 저희 지난 방송 네. 때 다 준비된 소량이 소진이 돼가지고 전력 매진이에요. 한 달을 네. 기다렸어요. 이 종이 자체가 핀란드에서 정말 이 엄선된 원자재가 수입이 되기 때문에 네. 방송 준비하기까지 한 달이라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쵸. 한 세트 이미 주문 완료하셨고요. 네. 지금 300분 동시에 또 주문 전화 주고 계세요. 저 진짜 이 호일도 보여드리고 싶은데 왜 우리 호일 같은 거 양념 고기 구울 때 프라이팬에 참 많이 그동안 까셨잖아요. 네. 근데 내 맘에 아, 탁탁지 않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그리고 왜 네. 이렇게 양념 네. 그 곱창집 가면 이렇게 깔아주잖아요. 근데 그 종이를 타다 못해 이렇게 뜯어질 때 그 호일이 그럴 때 참 마음이 아팠거든요. 아니 그리고 이거 먹어도 되나 싶을 정도로. 아니 그리고 어차피 그게 찢어지잖아요. 그러면 네. 어차피 기름이 또 프라이팬에 다시 들어가니까 타죠. 설거지는 설거지대로 해야 되고 호일은 호일대로 쓴 게 되는 거고 양념은 네. 양념대로 타는 경우들이 많아요. 안 그러셔도 되고요. 진짜 프라이팬은 바꿔야 되는데 마땅하게 닦기 바꿔야 될 브랜드도 없고 여기저기 돈 쓰기 싫으시면 차라리 호일을 사세요. 종이 호일을 사셔서 도마에도 쓰시고 프라이팬 요리하실 때도 쓰시고 생선 구우실 때 쓰시고 네. 도마 같은 경우에도 도마 사실은 제일 좋은 방법은 야채, 고기 다 따로따로 쓰시는 방법인데 말처럼 머릿속의 이론처럼 살림이 그렇게 쉽지는 않잖아요. 보시는 것처럼 찜형까지 함께 드리고 도마에 쓰실 수 있는 롤형까지 다 준비가 돼 있으니까 그럼요. 뜯어서 쓰시면 다 그냥 여러분 편하게 만들어드려요. 네, 총 12팩인데 예. 아마 이거 구입하시면 내가 이거 없었을 때 어떻게 살았나 싶으실 거예요. 진짜로. 근데 이따가 없으면 너무 불편해요. 그러니까. 예. 맞아, 맞아요. 예. 설거지 거리가 확 준다니까요. 네. 지난 방송에 전체 매진됐습니다. 저희 방송 시간도 다 못 채웠는데 오늘도 만만치 않다고 하네요. 네. 080-900-4545 자동주문전화 들어오시면 기다릴 새도 없이 바로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언제나 사랑이라 모든 것은 가능하게 하는 거야. 만일 네가 없었다면 난 아직 예전 그대로였지. 너는 내게 행운만을 가져다 준
나면 흥건한 기름기, 눌러붙어 힘든 설거지가 고민이라면 조리할 때, 해동할 때, 오븐에서 소중한 우리 가족이 먹는 음식이 닿을 때마다 걱정이라면 깨끗한 핀란드의 자연에서 왔습니다. 자연의 종이 호일이 기름기 많은 요리는 깔끔하게 담고 조리 시에도 다용도로 핀란드에서 온 자연 퓨어 네이처 종이 호일. 네, 정말 음식 눌러붙지 않죠. 넌스틱력을 가지고 있는 이유는 뭐냐면 실리콘으로 코팅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네. 고기, 생선, 기름진 음식 요리하실 때 살짝만 그 바닥에 깔아주시면 설거지거리가 완전히 없어집니다. 이게 제일 네. 좋습니다. 정말 좋아요. 그리고 네. 아주 야무져가지고요. 안 되는 요리가 없어요. 주방이 깨끗한 변화가 종이 호일로 시작됩니다. 도마 위에 시트지로 위생적으로 사용하실 수 있고요. 전자레인지 오븐 다 사용 가능해요. 네. 요리 밑지로도 깔끔하게 사용 가능하니까 접시 닦을 일도 그만큼 주는 거죠. 지금 신윤주 PD님 너무 주문 전화가 많아서 이 상황을 좀 여러분께 안내를 해드리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네. 자동 주문 전화 연결하셔야 되는데 저희가 왜 수량에 대해서 자꾸 말씀을 드리냐면 지난번 런칭 방송에 5,156세트가 방송 시간 한 15분인가 남겨놓고 다 매진이 됐었거든요. 네. 근데 인터넷으로도 주문이 안 됐어요. 방송 때 워낙 수량이 많이 빠져나가서 오늘도 이미 3,000세트 이상의 주문이 이미 다 끝이 그럼요. 났어요. 이게 예. 공장에서 마음대로 찍어내는 게 아니라 이 종이 자체가 네. 그 깨끗한 자연으로 유명한 핀란드에서 다 원자재가 수입이 된대요. 그쵸, 그쵸. 그래서 예. 진짜 이 제품 만들어내기가 꽤 오랜 시간이 걸린다고 합니다. 기다리지 마시고 자동주문 전화 네. 들어오세요. 맞습니다. 프라이팬이 이렇게 깨끗해지니까 네. 속이 다 우려나요. 근데 정말 좋은 아무리 좋은 프라이팬이라고 하더라도 코팅이 어차피 또 벗겨질 거니까 네. 나 프라이팬 아우 나중에 사지 미루셨던 분들에게는 정말 희소식이에요. 지금 코팅 벗겨진 프라이팬이라고 하더라도 종이호일 위에 깔고 쓰시면 눌어붙지 않고 시커먼 거 묻어나오지 않고요. 일반적으로 전자레인지 요리하실 때 보통 이 호일은 쓰시면 안 되는 거 아시죠? 호일 들어가면 막 탁탁 불키잖아요. 네. 종이 호일은 괜찮아요. 종이 호일은 전자레인지에도 아주 괜찮고요. 그리고 더 좋은 건 뭐냐면 습기가 바깥쪽으로 확 분출이 되질 않기 때문에 안쪽에 실리콘이 이렇게 머금고 있거든요. 촉촉하게 요리가 아주 잘 됩니다. 맞아요. 찬밥 같은 거 데우실 때도 전자레인지 이용하실 때 종이 호일에다 이렇게 둘둘 말아가지고 그냥 전자레인지 툭 넣으시면 되고요. 네. 양념된 고기 같은 거 지지신다거나 데우실 땐 정말 딱이고 찜형까지 저희가 같이 드리고 있어요. 네. 구멍이 송송송 뚫려 있기 때문에 네. 뜨거운 기운은 올라오지만 달라붙지 않습니다. 네. 넌스틱으로 실리콘이 한번 발라져 있거든요. 이렇게 양념 많은 요리할 때 기름을 더 쓰게 되죠. 그렇죠, 이거 달라붙지 그렇죠. 말라고. 근데 네. 기름 안 쓰셔도 돼요. 맞습니다. 그리고 왜 그릴 같은 거 쓰실 때 정말 좋아요. 그릴 뭐 프린세스 그릴이고 저희 GS샵에서도 굉장히 네. 많은 분들이 주문을 하셔서 판을 바꿀 일도 없고 판을 닦을 일도 없고요. 네. 종이 호일 그냥 그대로 깔아놓고 쓰시면 되고 전지 지실 때도 참 좋으실 것 같고요. 생선을 요리를 하고 생선 손질한 도마에다가 바로 배 못 깎으시잖아요. 배 깎았다가 배 못 써시죠. 맞아요. 고등어 비린내 나니까 종이 호일이 있으면 괜찮아요. 네, 예. 아이들 이렇게 먹다 남은 피자도 그냥 이 종이 호일을 둘둘 말아가지고 보관했다가 그럼요. 그대로 그대로 예. 오븐에 전자레인지에 넣으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이 베이킹 하실 때도 기름 많이 안 칠하셔도 돼요. 네. 하나같이 하시는 말씀이 얘가 너무 기특하대요. 기름 많이 사용하지 않아서 좋고 팬 코팅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아서 좋다고. 네, 맞습니다. 정말 프라이팬 코팅 걱정 안 하셔도 되고 네. 벗겨졌나 안 벗겨졌나 조마조마 안 하셔도 되고 찜으로 사용했던 호일을 생선 구울 때 재사용해도 되니까 세상에 종이가 이럴 수가. 그렇죠. 아, 찜으로 사용하셨던 걸 또 다시 재사용하셨나 봐요. 그럼요. 뭐 어차피 깨끗하니까 괜찮겠네요. 그럼요. 예. 추석 때 부침개 부칠 때 예쁘게 송편도 잘 쪘네요. 시어머니 말씀이 얘야 세상 참 좋아졌다. 저도 그 말에 공감했습니다. 이 추석 명절이나 가족들끼리 식사하고 나서 네. 골칫거리가 설거지. 설거지 덤이죠, 덤. 맞아요. 설거지 거리가 확 줄어서 저는 그게 제일 좋았어요. 이 초코 쿠키 같은 거 지금 만드는 방법 여러분 보여드리고 있는데 보통 이렇게 밀잖아요. 네. 만두 피 미실 때도 정말 좋아요. 안 달라붙으니까. 안 달라붙으니까. 만두 피 밀다가 보통 도마에 반 이상에 다 끈적끈적하게 묻어서 네. 본의 아니게 밀가루를 굉장히 많이 도마에 칠을 하면서 피를 미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맞아요. 안 그러셔도 되고요. 오븐 통삼겹 같은 거 하실 때 따로 오븐 용기 필요 없습니다. 종이 호일 그냥 말아서 오븐에 넣으시면 돼요. 네, 그 예. 저는 진짜 이거 종이 호일 쓰고 다음부터는 네. 이게 얌전하게 살림을 하게 되더라고요. 이게 크게 벌리지 않고. 맞아요. 고등어 구이도 그냥 종이 호일 그대로 프라이팬에서 익히고 그냥
바로 접시로 바꾸면 되니까. 그리고 저는 살림살이 많이 늘리지 않아서 참 좋은 것 같아요. 주방 평수는 제한이 돼 있는데 자꾸 뭐 오븐 용기 따로 사야 되고 뭐 따로 사야 되고 후라이팬 종류별로 사야 되고 도마 종류별로 사야 되고 꼭 요리가 잘 될 것 같고. 그러면 정말로 머릿속이 복잡해지거든요, 여러분. 네. 지금 보시는 종이올 하나면 되고요. 캘리포니아 롤 싸실 때 요거 긴 발 같은 걸로 싸실 텐데 안 그러셔도 되고 9월 26일 런칭 방송 이후에는 아예 방송에서 눈을 씻고 찾아보셔도 종이호일 네. 방송을 못했습니다. 정말 그랬어요. 네. 왜냐하면 이 핀란드에서 종이 자체가 직접 수입이 되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가 이런 구성을 만들어드리기 위해서는 꽤나 많은 그 수량이 수입될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네. 오늘 3만 원에 9,900원만 더 하시면 모든 구성이 다 두 배로 그쵸. 더블 세트로 돼요. 롤형이 8팩, 원형이 2팩, 네. 찐형이 2팩, 총 네. 12팩입니다. 맞습니다. 이거 진짜 한번 써보시면 전혀 많단 생각은 안 드실 수도 있지만 그래도 처음 쓰시는 분들에게는 이거 나누셔도 굉장히 좋은 구성인 것 같아요. 그럼요. 그쵸? 친구 집에 갈 때 이거 네. 롤형 하나씩 이렇게 해서 써봐. 그러면 아마 입술은 금방 날 거예요. 아니면 그냥 혼자 쓰세요. 혼자 써도 네. 사실 될 만한 게 그쵸, 저는 그쵸. 이런 원형 네. 이 프라이팬은 벌써 한 통을 다 썼어요. 이거 없으면 어떻게 살아요? 진짜로. 네. 선택하실 시간 드리겠습니다. 11분 남아있지만 저희 오늘 준비한 수량이 부족해서 자동 주문 전화 다시 한번 권해드릴게요. 샵이 1년을 준비했대. Hey you, what do you want? 1등이 쏜다. 쏜다. Really? 쏜다. 쏜다. 1등이 쏜다. 정말 여러분 자동 주문 전화 연결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수량이 네. 혹시라도 남게 되면 GS샵 인터넷을 통해서도 주문을 하셔야 되는 게 맞는데 방송 중에 주문이 워낙 많은 수량이 판매가 되다 보니까 네. 실제로 인터넷에 수량이 없어서 주문을 못 하시는 상품이 바로 지금 보시는 종이 오일이에요. 네, 그래서 네. 정말 보셨을 때 사셔야 돼요. 진짜 그러시면 네. 돼요. 두 배로 늘어나거든요. 3만 네. 원짜리가 원래 4세트, 1세트, 1세트에서 6팩인데 오늘 네. 12팩이 갑니다. 12개가 가요. 네. 종이 오일 없었을 때 생각하면 이런 호일도 참 많이 썼거든요. 많이 양념이 썼죠. 이렇게 달라붙다 붙어서 이렇게 찢어지면 네. 그때 진짜 멘붕.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거 먹어도 되나? 이런 생각했거든요. 지금 저희 예상이 맞네요. 전체 네. 매진이 예상이 된다고 합니다. 오늘은 뭐 방송 종료고 5국 안에 수량이 되는 데까지밖에는 주문을 못 받을 것 같습니다. 매진이 예상이 되고요. 있었을 때 없었을 때는 완전히 하늘과 땅인 것 같아요. 맞아. 양념된 고기 같은 경우에 보통 일반적으로 프라이팬에다가 저는 이 롤형을 가지고 조금 넓적하게 이렇게 썰어서 이렇게 써요. 진짜. 아. 이렇게 쓴 다음에 나중에 이걸 싹 들어가지고 그냥 네. 접시에다 딱 놓으면 양념 탈 일도 없고 바닥에 붙은 돼지고기가 시커멓게 변형될 일도 없고 TV에서 얘기하는 뭐 이상한 물질이 나오는 거 찜찜할 필요도 없고요. 도마 같은 거 쓰실 때 포기김치 써신 다음에 고기 손질하시고 고등어 손질하시고 요즘에 배가 크니까 도마에 놓고 이렇게 써시잖아요. 한꺼번에 다 안 하셔도 되는 게 종이 호일을 그때그때 깔아서 쓰시면 네. 늘 새 도마에서 재료 준비하실 수 있어요. 그럼요. 예. 깔끔해서 좋고 뒤돌아서서 이제 설거지 거리가 없어서 그럼요. 좋고 그게 제일 편한 것 예. 같아요. 지금 보시는 이 찜형에 구멍 뚫린 거는
정말 이 찜통 위에다 놓고 쓰시기에 정말 좋아요. 네. 이 달라붙지 않고 추석 때 명절 때 그 찹쌀떡 있죠? 이런 것도 안 달라붙어요. 잘 정말 안 달라붙어요. 좋아요. 정말 좋아요. 실리콘 코팅이 되어 있어요. 왜 위가 조금 부담스러우신 분들은 아침에 인절미 요거 한쪽씩 드시는 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냉동실에 넣어놓으셨다가. 네, 그런 거 후라이팬에 이렇게 지지시면 진짜 안 달라붙고 쭉쭉쭉쭉 떨어지니까 너무 편하고요. 생선 구우실 때 좋으시고 일반적으로 왜 시커먼 거 코팅 벗겨졌나 이거를 바꿔야 되나 말아야 되나 조금 더 쓰고 싶은데 갈등 안 하셔도 되고. 네, 네. 지금 주문 전화가 정말 많습니다. 네. 이런저런 고민 걱정하지 마시고 일단 써보세요. 이미 GS샵에 저희 첫 방송 때 매진된 걸로 많은 분들의 그 칭찬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방송 전량 매진됐고 지금 저희 잠시 후에 수량 확인하고 좀 알려드릴게요. 080-900-4545 기다리지 않는 자동 주문 전화로 오늘 꼭 수량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에스카리의 극세자 친구 신상품으로 준비합니다. 네, 그것도 파격적인 가격이니까 기대해 주세요. 두 세트예요. 잠시 후에 찾아뵐게요. 요리 한번 하고 나면 흥건한 기름기, 눌러붙어 힘든 설거지가 고민이라면 조리할 때, 해동할 때, 오븐에서 소중한 우리 가족이 먹는 음식이 닿을 때마다 걱정이라면 깨끗한 핀란드의 자연에서 왔습니다. 자연의 종이 호일이 기름기 많은 요리는 깔끔하게 담고 조리 시에도 다용도로 핀란드에서 온 자연 퓨어 네이처 종이 호일 하루에 하나씩 네 기억을 지우래 뻣뻣한 나무처럼 하얗게 굳는데 네, 사실 이 원 플러스 원의 구성은 3만 원짜리를 두 개를 드리는 구성이거든요. 네. 근데 지금 9,900원만 추가를 하시게 되면 3만 원짜리가 따라가는 구성, 원 플러스 원으로 현재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미 주문 전화가 주문된 양이 아까 몇 세트라고 그랬는지 다시 한번 좀 안내를 해주세요. 네. 첫 방송 런칭 5,100세트. 5,100세트. 네. 지금까지만 해도 지금 5,000분 이상이 주문 전화하고 가져가셨대요. 첫 방송에 5,106세트가 네, 다 완판이 됐었거든요. 네. 지금 주문을 저희가 수량이 되는 데까지밖에는 주문을 못 받을 것 같아요. 종료가 되면 GS e-shop을 통해서도 주문을 받아야 되는 상품인데 수량이 없기 때문에 주문이 불가능합니다. 네. 5,400세트 주문이 끝났대요. 그 몇 분 사이에 지금 네. 300분이 더 주문 전화하셨고요. 네. 지금 연결하시는 분들의 숫자를 정확하게 보여드릴게요. 자동 주문 전화는 256분, 네. 상담원 연결 기다리시는 분들만 해도 지금 18분이세요. 그렇죠. 큰일 났습니다. 근데 정말 네. 저는 개인적으로 살림살이를 많이 가지고 있는 스타일은 아니에요. 정말 있는 거, 필요한 것만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주인데 보통 왜 후라이팬도 보면 쓰다 보면 코팅이 벗겨졌는지 안 벗겨졌는지 음식을 하게 되면 찝찝할 때가 참 많아요. 양념이 네. 늘어붙다거나 시커먼 것들이 양념에 이렇게 늘어붙게 있으면 바꿔줘야 된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아까워서 사실은 그게 흔쾌히 바꿔지지는 않아요. 종이 호일 있으면 10년 된 프라이팬도 새 것처럼 쓰실 수 있어요. 위에다가 종이 호일 까시면 되는 거고 눌러붙지 않죠? 양념 타지 않죠? 종이 호일만 딱 꺼내내시면 네. 아, 누가 뭐라 그래요? 깨끗하게 그러니까, 요리가 되는데. 그러니까요. 네. 진짜 이 살림살이를 더 오래오래 깨끗하게 쓸 수 있어서 그렇죠. 좋고 저는 개인적으로 시간 절약이 되니까 설거지 안 해서 좋아요. 설거지 안 정말 해서. 설거지 거리 없어서 네. 요리하는 건 전 재밌어요. 즐거워요. 근데 이렇게 뒤돌아서서 막 이렇게 설거지 더미 보면은 아 이거 손에 또 물 닿아야 되네 이런 걱정하는데 네. 종이 호일 쓰고 나서부터는 그 걱정 안 해서 저는 맞습니다. 제일 좋습니다. 거기다가 종이 호일로 찜형을 드리는 곳은 GS샵밖에 없어요. 이렇게 찜형. 근데 저희도 배보자기가 제가 서랍을 열어보니까 3개 정도 되더라고요. 네. 다 찝찝해. 배보자기 한 번씩 쓰고 나면 끈적끈적한 거 뭐 떡이라든가 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묻기 때문에 나중에 세탁 할 때도 미끌미끌하잖아요. 그거 삶아서 햇빛에 쫙 말려야 된다는데. 그거 안 하셔도 되고. 그거 네. 안 하셔도 되고. 전자레인지 이용하실 때 참 좋은 게 실리콘으로 코팅이 돼 있으니까 네. 수분이 날아가질 않아요. 저희 집도 보면 전자레인지 넣을 수 있는 밑 받침은 많은데 실제 뚜껑은 다 대부분이 플라스틱인 경우가 너무 많거든요. 네. 전자레인지 이용하실 때 종이 호일로 뚫뚫 말아가지고 그냥 확 넣으시면 아주 간단해요. 네. 그리고 네. 왜 냄비에서 이렇게 무수 요리하는 것처럼 네. 그 음식물 자체
야채가 갖고 있는 고유의 수분과 기름을 이용해서 아주 촉촉하게 네. 맛있는 요리 가능해집니다. 지금 연결하시는 분들이 막바지에 더 늘어나는 것 같아요. 네. 시간 3분밖에 안 남았는데 전체 매진 예상된다고 전체 계속 매진. 신호가 오고 있네요. 맞습니다. 여러분 지금 기본적으로 만나보실 수 있는 구성이 3만 원이에요. 저는 솔직히 10월 1등이 쏜다. 정말 GS샵의 하반기 가장 큰 특집 방송인데 종이 호일이 빠지는 줄 알았어요. 수입이 안 돼서 저희도 네. 같이 기다렸거든요. 네. 한 달 만에 방송해드립니다. 네. 참 이게 어려운 방송이에요. 그렇죠. 지금 10월 1등이 쏜다. 드디어 종이 호일 만나보실 수 있는 날이고요. 여러분 이미 5,400분 이상의 주문을 다 완료를 하셨습니다. 기본적으로 3만 원 한 세트는 롤형 4개에다가 원형 여기다가 찜형까지 준비가 되는 게 요게 한 세트가 3만 원인데 네. 9,900원을 추가하시면 3만 원짜리가 두 개가 가요. 3 더하기 3이 가는데 39,900원에 1 플러스 1을 가져가실 수 있는 찬스이기 때문에 방송이 종료가 돼서 수량이 남으면 인터넷을 통해서 주문을 받아야 되지만 만약에 방송 때 완판이 되면 여러분 GS샵 어떤 곳을 뒤져보셔도 이 상품 주문을 못하세요. 네, 그리고 네. 저희 다음 방송 또 이게 하염없이 기다려야 됩니다. 정말 다음 방송 기약이 네. 없어요. 마지막 1분 정도 시간 남아있는데요. 기다리지 마시고 자동 주문 전화 들어오세요. 저희 수량 부족해서 전체 매진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요리가 정말 다양해지죠. 보통 여러분 전자레인지라든가 오븐 요리 하시려면 용기가 또 따로 있어야 되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네. 정말 살림이 내가 그동안 살림한 횟수와 비례해서 정말 살림살이가 많아지는데 종이호일 하나가 있으면 도마도 늘 새 것처럼 네. 그다음에 찜 요리하실 때 이만한 배보제기 같은 거 다 필요 없어요. 그럼요. 이거 하나면 돼요. 네.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게 깨끗해서 설거지 거리가 없어서 제일 속이 편하답니다. 네. 프라이팬도 저도 이렇게 사이즈별로 한 서너 개 갖고 있는데 그중에서 쓰는 것만 쓰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개만 코팅이 다 벗겨졌어요. 근데 맞아요. 그래도 또 개만 써요. 그리고 아무리 그럴까? 비싼 프라이팬이라고 하더라도 코팅은 네. 이게 영구적인 코팅은 없거든요. 중간에 또 한 번 프라이팬을 바꿔줘야 되는데 그런 교체 시기가 왔다 싶을 때는 종이오일이 정말 더없이 효자죠. 그럼요. 예, 종이오일로 예. 깔고 하면 정말 깨끗하게 네. 늘 새 것처럼 쓰실 수 있습니다. 지난 방송 때 매진됐을 때보다 오늘 수량이 더 많이 판매됐어요. 그래서 그러네요. 저희 전체 매진 지금 예상하고 있고 네. 마지막 기다리시는 분들 자동 주문 전화 들어오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10월 1등이 쏜다. 이 특집 방송에 종이오일이 진짜 어렵게 거의 10월에 끝자락에 여러분께 소개가 되고 있는데요. 1 플러스 1을 39,900원에 만나보실 수 있고요. 기다리시는 분들에게는 자동 주문 전화가 늘 필수적으로 따라가는 상품이 바로 이 종이 호일이고 네. 지금 보시는 종이 호일은 네. 롤형도 함께 드리고 프라이팬에 사용하실 수 있는 원형도 함께 드리고 찜형도 함께 드리고 있습니다. 1 플러스 1이니까 다 더블 구성이에요. 그럼요. 예. 지금 수화기 들고 주문 전화 이제 신용카드 마지막 자리까지 누르시는 분들까지 저희가 수량 숫자 집계해서 네. 보내드릴게요. 네. 오늘이 10월 29일인데 내일까지 배송이 되네요. 내일 바로 써보실 수 있겠어요. 그렇습니다. 종이 호일 함께 해주신 고객 여러분 모두 매진이 됐거든요. 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보내십시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